손해보험 최초로 질병 수습이 무려 101가지나 되는 특약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속았지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바로 상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품 역시 KB손해보험의 더 좋은 닥터플러스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3대 진단 시에 기나비 보험료를 폐입해드리는 상품에 같이 이 특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배 한 가지 질병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질병 기존에 있던 질병 수입이랑 중복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요즘에는 365일 한 해에 같은 질병이나 혹은 같은 부위에 365일 이내에 한 번 혹은 한 번 이상 했을 때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1년이 지나야 다시 보장이 되는데요. 이 상품은 회당 지급이 돼서 이 부분이 큰 메리트가 있고요. 또한 관여이나 비관여 구분 없이 수수비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타 회사에서는 관여이나 비관여 구분을 지어서 보장이 안 되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10대나 27대 그리고 21대, 41대 모든 게 중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배 한 가지 질병 수습이라고 해서 모든 게 중복해서 구성이 되고 중복해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달이나 2월달 때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KB는 배 한 가지 질병 수습이가 탑재가 됐고요. A사는 40대 플러스 18대, B사는 64대, 그리고 C사는 71대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사에 71대까지 보장이 되는데 지금 업계 최다 수습이가 등급이 됐습니다. 자, 101가지 수수비. 여기 보시면 대표 보장이 나와 있죠? 10대 질병. 뭐,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 간질환. 그 27대에는 갑상선, 동맥경화, 폐렴, 특정호흡기, 폐질환, 위 12장기화, 녹내장, 갑상선, 내분비, 양성종양. 네, 수수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핵심 부분만 빠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1대 질병 수수비. 예, 50만원 구성이 된대요. 손목 터져주는 거. 이거 많이 요즘에 수술하잖아요. 그 마비, 척추변형, 척추병증, 뭐, 추간편장애, 유방해장애, 난소, 난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성질환에 좀 포커스를 뒀네요. 그리고 간, 담낭, 췌장의 양성종양. 그리고 관절 연골의 양성종양. 그 유방의 양성종양. 난소의 양성종양이 있고요. 41대. 아우, 힘드네요. 관절염. 그리고 관절증, 관절장애, 그 담도, 담낭, 질환,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특정 부위 탈장, 충농증, 편도염, 그 전립선 질환, 그 남성 생식기 질환, 그 여성 골반대 기관의 염증성 질환, 그 여성 생식기 질환, 그리고 소화계통, 생식기, 양성종양, 비뇨기과의 양성종양 등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요즘에 50대 수술일이가 백내장이잖아요. 백내장, 치핵이 각각 보장이 되고요. 이 모든 게 중복해서 보장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01대 질병 수습비는 다른 수습비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21대나 아니면 64대 딱 하나만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KB손해보험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죠. 저는 메리츠나 KB나 뭐 그런 전속 설계사가 아니고요.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제가 법인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KB손해보험에 설명이 들었는데 이제 상품이 좋은 게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상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번에는 멜티에서 설명이 들었는데 이번 때는 KB손해보험이 상품이 워낙 좋더라고요. 물론 다음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KB손해보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01대 질병수습이 1000만원 나오고요. 21대 질병수습이 뭐 1종부터 5종, 그리고 뇌혈과 허혈성, 그리고 5대 기관 수습이 관열, 비관열, 그리고 질병 수습이 30만원.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중복해서 가입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수습이가 있죠? 수습이 플랜이 있고요. 여기 101대 질병 수습이가 1, 2, 3, 4, 5, 6로 해서 이제 복층해서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대 질병 수습이 신질병 1종부터 5종, 상해 1종부터 5종. 이 뜻은 생명보험에 있는 1종이나 5종이란 의미가 같으세요. 그래서 중복해서 수수비 플랜으로 하기에는 KB손해보험의 더 좋은 닥터플러스가 제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뇌혈과 허혈성, 질병수수비, 5대 양성증류냐, 폴립 수수비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보험료가 남성분은 67,000원, 여성분은 75,000원이잖아요. 위에 암진단금 빼놓고 밑에 수술비만 하면 이것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요. 물론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갱신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1대 수습이 엄청 많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101대 질병수습이 있고, 여기 보면은 27대, 21대, 41대. 이게 모든 게다 중복해서 구성이 가능하고 중복해서 보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여러 회사에서 요즘에 32대나 64대 수수비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전 질병수습에서 좀더 세분화된 특약들로 솔직히 수수비는 거기서 거기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1가지 되는 특약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회사의 64대보다는 좀더 많은 특약들로 수수비를 좋아하는 고객분들한테는 핫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병수습이 외에 복충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또한 중복해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에 많이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1가지의 질병수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